기러기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. 잘 보이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. 흰색 순놈이, 검은색 암놈을 지금 올라타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. 끝났습니다. 아주 오늘은 리얼한 모습을 찍었습니다. 지금 옆에서 거의 또 다른 순놈이 와서 지금 방을 치려고 왔는데 그 사이에 끝났습니다. 네. 수컷의 성기가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보입니다. 예. 기러기나 거의 또 오리들은 생식기가 있습니다. 닭은 생식기가 없습니다. 그냥 생식기가 없이 그냥 사정을 하는데 얘들은 생식기가 있어가지고 생식기가 암놈을 몸속으로 들어가서 사정을 하고 수정을 합니다. 그것이 닭하고 기러기나 이 오리, 거위들하고 차이점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아주 운 좋게도 그 리얼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. 이 거위들은 이 기러기들이 짝짓기를 하면은 옆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. 또 심지어는 가까이 와서 위에 올라간 수컷을 찍기도 하고 물어서 끌어내리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자기들에게는 못마땅한지 거위들의 행동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. 이왕 나온 김에 우리 집 거위들 그리고 이 기러기들 모습을 한번 화면에 담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큰 것 그리고 얼굴에 빨간 이 면적이 넓은 것이 수컷이고 좀 더 작고 얼굴에 빨간 면적이 좁은 것이 암컷입니다. 이 하얀 것은 암컷이고 그 옆에 것들은 전부 암컷입니다. 이 하얀 것은 수컷이고 예, 회색 이것도 수컷입니다. 나머지들은 전부 암컷입니다. 암컷과 수컷 비율은 지금 3:1로 맞춰주고 있습니다. 3:1 정도 되면은 적정한 비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부화를 시켜보면은 거의 유정란입니다. 그러니까 짝짓기는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저 뒤에까지 이렇게 기러기들이 지금 아침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. 예, 오늘은 기러기들의 짝짓기 동영상을 19금으로서 촬영을 했습니다.